우리 이제 결혼했으니까 딴 가고 싶은 거 있어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나는 솔직히 집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진짜? 제가 빨래도 되게 손빨래 많이 했었거든요. 어. 옷 상할까 봐. 진짜요? 난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나 어질러요? 아니요. 양말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막 아무 데다 막 요리, 여기 청소하면 나오고 막. 예를 들면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데. 아 설거지 하는 거 싫어요? 좀. 근데 원영 혼자 사니까 해요. 솔직히. 아, 그래도 돌아가면서 해봐요. 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이 꾸준히 하기로 해요. 우리 서로. 네 서로. 그런다 바로. 어. 바로 네 그래. 같이? 제가 요리하고 빨래. 설거지 하나 더 해야죠. 왜냐면 난 두 개. 꼭 그렇게 공평하게 할 거예요? 50대. 나보다 키가 두 배로 큰데? 설에. 어? 서로 해야죠. 그건 생각해 볼게요. 어깨 하는 거 봐요. 알았어요. 화나지 마세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야, 기싸움이네. 그렇죠. 캐나다에서 결혼할 때 와이프하고 남편은 그 집안일 같이 해요. 다 여자 아내 하는 일 아니에요. 아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얘기했을 때 세아 씨한테 놀랐어요. 좀 놀란 것 같아요. 내가 그거 얘기했을 때. 아 근데 진짜 철저하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두 가지 하는데 너는 왜 한 가지 하니? 그래서 외국인들의 남녀평등, 공평함 이런 것들이 딱 그 뼛속 깊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게 더치페이 문화라니까. 더치페이 문화라니까. 가사일을 좀 줄여보는 쪽으로 처음에 귀를 잘 들어야 된다는데. 재밌다, 아무튼. 재밌어요. 이게 한 잔 들어가니까 말이 더 술술 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향도 나와요. 너무 좋아요. 약간 체리 향. 나한테도 술 냄새 나요? 그 진짜 체리 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몇 명 낳고 싶어요? 아이에 대한 생각 해봤어요? 살면서? 아, 꼭 두 명? 두 명. 왜요? 혼자 하면 너무 외롭고 세 명 하면 뭐 두 명 안 외로운데 하나 아마 외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두 명. 홀수라서? 네. 아, 외로웠구나? 어깨씨 삼형제잖아요. 좀. 아, 진짜? 아, 삼형제.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우리 큰형은 다섯 년? 그리고 우리 다섯 년. 아, 왜 이렇게 웃어요? 알았어, 그럼 우리 이제 재밌어. 영화예요? 아, I'm sorry. 알았어. 그리고 이 두 번째 형은 7, 9년생이에요. 동생 하나 더 낳달라고 그러죠, 엄마한테. 더 낳아. 그렇게 쉬워요? 그럼 동생 해봐요? 아니요, 저도 없어요? 오빠 한 명. 아, 오빠 한 명? 철 씨가 나이는 연상이어도 막내라. 몇 살이에요, 오빠? 오빠랑 한 살 터울이에요. 체리는 아기 몇 명 낳습니까? 저는 팔자에 아들만 셋이래요. 아, 어머. 셋이? 아들 셋이? 셋. 세 명. 왜요? 근데 언제 다 낳을지 걱정이에요. 한 번에 몰아서 낳았으면 좋겠어요. 아. 한 번에 낳을 수 있기도 한데. 셋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신랑이 돈 많이 벌어올 텐데? 반응이 어떻게 남 얘기 갑자기. 예? 아니요, 왜냐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세 명. 우리 엄마 골치 아팠어요. 진짜? 네. 속 많이 썩여서? 아들 내가 생일을 안 했지. 진짜 힘들어. 제리도 앞으로 머리 아플 것 같아요? 네, 아플 것 같아요. 세 명 남자. 쉽지 않아요. 일단 힘 닿는 데까지. 모래니. 오늘 처음 하는데 별력이 나아요. 정말 자꾸 대화가 잘 통하는 커플이네요. 예. 한국 사람 같기도 해요. 아마 나 한국말 할 때 한국 사람 같이 생겨요. 생겨져요? 뭐 행동? 아마? 외국 말할 때는 like, for example, if I talk to you like this, do I look like a Korean? 나 한국 사람 같아요? 와, 영어로 하면 꽃.
Don't worry. 걱정 입. I will 많이 돼요. 걱정. 야. 약간 취하는 것 같아요. 취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아니 술이 취할수록 귀여워지네. 귀엽네요, 태아 씨. 맛있다. 부산 사나이라고 부산 사투리 잘 쓴다고 그러던데? 누구요? 나 우리 아빠 부산 사람이에요. 아, 이렇게 맞죠. 아빠가 한국 분이군요. 그래서 사투리 잘 쓴다고 그러던데? 저요? 사투리 한번 해봐요. 모라카노. 오, 모라카노? 약간 묘한데요? 맞죠? 모라카노 맞아요. 모라카노. 아따 시끄럽네. 예? 그거 국계 경상도인가? 그거 아따 부산 아니에요? 아따 시끄럽네는 전라도인가? 막 나한테 시끄러운 소리 하면 제가 쓸게요. 나한테? 왜냐면 너 진짜 막 완전 고마. 네. 기분 좋다. 네. 기분 좋다. 나 이렇게 약간 무시당할 때 좋다. 생각해 보겠어. 조리 couple. Oui. D'accord. 궁금한 게 줄리엔 한 2년 보셨잖아요, 사장님이. 줄리엔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장님 보시게? You know see? 응, 보고 있어. Fant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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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면에서? 잘생겨서? 네. Exactly. Good luck. 그럼 축하합니다. 행운하라고. 사장님이 참 영어를 잘하시네. 네, 그래요. 저는 소스가 좋아요. 소스? 오케이. 그럼 소스로. 아, 저렇게 스테이크 잘라주는 남자 멋있지 않아요? 어머. 진짜 자상한 것 같아요. 평소에도 이런 거 원래 잘해요? 네. 주고. 아빠가 엄마한테 이렇게 해줘요? 아빠, 예, 가끔 그렇게 했어요. 가끔? 여기까지 아니에요. 아. 그럼 내가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지? 몰라요. 그냥 내 마음이에요. 좋은 여자친구한테 배웠다 그래. 어디서 독한 여자친구한테 교육을 잘 받고 온 것 같은데 아주. 집에서는 운동 안 해요? 뭐 머신, 러닝머신 기계 같은 거? 푸쉬업. 수시로? 그것도 같이 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푸쉬업하고 체리 가벼우니까 내 어깨 안고 내가 이렇게. 오, 진짜? 어때요? 제가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깨 그거는 착각이에요. 아니요, 가볍잖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네, 아니요, 괜찮아요. 많이 먹어야지. 많이 안 먹잖아요. 왜 많이 안 먹어요? 아, 잘생긴 사람 쳐다보고 있으니까 못 먹겠다. 나 가야 해요. 내가 얼굴 깔아. 아니, 저렇게 잘생긴 사람 앞에 있으면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늘 배고프셨어요? 네, 전 늘 배고프네요. 항상 공복. 왜 안 먹는지 몰랐어요. 아마 안 배고프니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나 잘생겼으니까 밥 안 먹는 거예요? 몰라요. 그렇게 잘생겼지 않아요, 나. 성격을 봐주길 원하고 자기 생각을 읽어주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러기에는 너무 외모가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고 정말 주두로 같은 그런 느낌? 그에게도 단점이 있지 않을까? 그에게도 좀 더 인간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좀 흐트러진 거 보여주고 그러니까 보고 싶어요. 지금 너무 완벽하고 너무... 사실은 여기 사장이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이분이요? 네. 진짜? 네. 약간 예술적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 어쩐지. 네. 되게 유명한 피아니스트예요. 스타일이. 어떤요? 이 성함이 오또뇽이에요? 안토니오. 안토니오 이랬는데 오또뇽. 오또뇽 이렇게 그러잖아요. Aussi, est-ce que c'est possible si vous pouvez jouer un peu? Tu veux quelque chose? Je joue bien. Oui. 감사합니다. 진짜? 와. 우리 이런 곡 들으면서 그럼. 와, 그림이다. 설마. 와, 야, 그거 Shall we dance? 야,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Shall we dance? 나 춤 못 추는데. 저도 못 춰요. 그냥 뭐
허리, 허리, 허리 간지러워. 왜 저래? 왜 저래요? 너무 커요? 진짜 목이 부러질 것 같아요. 되게 부러워요. 여자를 발등에 올리고 이렇게 찍잖아요. 하이힐로 다 찍어야 되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대화했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배웠어요. 프랑스 남자 원래 로맨틱가요. 아, 그렇구나. 나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뭐가? 오늘 이 모든 것들. 아, 괜찮아 오늘? 응. 너무 고마워. 아, 영광. 별 말씀. 이 첫날이라서 그런가? 근데 첫날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첫 인상이니까. 그럼. 어머. 저런 처음 만났을 때 추억으로 평생 사는 거예요. 아, 멋있다. 야. 아, 되게 멋있으세요, 소장님. 완전이요. 고맙습니다. 반대 그렇지. 역시 감사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현실인 거죠. 신데렐라의 피날레 그 공연장에서 막 이렇게 뺑뺑 도는 그런 느낌 있죠. 금발에 막 드레스 입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눈빛이 되게 선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못 쳐다보고 막 그랬었는데 이렇게 눈빛을 보니까 쓱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거짓부렁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아, 이건 진실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원래 숲 많이 안 입어요. 근데 첫 데이트니까 중요한 날이니까. 예. 근데 앞으로 좀 더 편하게 할 건데 앞으로도 어떤 상황, 뭐 생일, 어떤 중요한 날이면 그때도 다시 로맨틱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아마 세아 씨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맨날 로맨틱 분위기면 그죠? 그래서 부럽다. 가만 조심하세요. 어머, 훔쳐가라. 그럴 소리예요. 저 많이 취한 것 같아요. 그래요? 취한 거 분위기에 아니에요. 취하고. 아, 분위기 때문에. 목 아픈 거 빼면. 너무 완벽했는데. 아유, 나 어떡해. 너무... 아. 제가 선물 있어요. 진짜? 네. 선물? 선물? 아, 어머. 어, 여자들이 좋아하는 작은 상자. 와, 저거 완전 정석 코스 아니에요. 팔찌. 오, 뭐야? 팔찌. 예쁘다. 오, 예쁘다. 제가 첫 여행 갔는 기념이에요. 사는 기념이에요. 브라질에서. 아, 진짜요? 메이드 인 브라질. 너무 예뻐. 한번 써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네. 너무 예쁘다. 이건 아, 이거 편지. 편지. 아, 정말? 네. 글 쓸 줄 알아요? 한글? 영어로 했는데. 날 또 시험에 들게 하다니. 아하. 너 알아들어요? 아, 너무 글씨가 아필이다. 뭘 알아듣고 싶어. 나 줄리엔강, 아, 체리 씨. 체리 씨.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번역. 너무하잖아요. 너 번역 어떻게 해요? 아, 한국말로 아니, 설명하기 자기도 어려운 항상 거야. 항상 본인이 사랑할 거고. 아, 앞으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항상 믿을 거예요. 어, 그거 믿을 거고 이제 지금 우리 시작 같이 하는 인생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항상 한 사람이고 그럼 one love 그런 말. 네. 미안해요. 제가 번역 좀 더 잘하고 싶은데 좀 어려워요. 네.
내가 딴 말 더 많이 하고 싶은데 그 언어 때문에 얘기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 한국말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감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나도 선물 준비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크다. 좀 큰데? 남자들이 좋아하는 큰 상자. 신발 아니야? 신발? 어머 뭐야? 아 이거 뭐예요? 와 아 귀엽다. 어? 아니 커플. 내가 카드 준비했는데. 카드도 있어? 응. 여기. 아이고 귀엽다. 세아에게 장가 오신 분 보소서. 아, 이 그림은 이런 거. 귀엽다. 이리 되었든 이리 되었든 저리 되었든 아. 언젠간 같은 곳을 향하기. 우리예요? 아마도? 너무 귀엽다. 귀 좀 다른데? 사랑스러운 돼지 두 마리, 올로기와 블루기. 얘가 올로기, 얘가 블루기. 블루기, 블루기. 블루기, 블루기. 우리 함께 예쁘게 키워보아요. 돼지 잡는 날을 고대하고 고대하며 돈 많이 많이 벌어오소서. 아, 오케이. 이게 올로기가 내 거, 블루기가?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제가 할게요. 조심하세요, 내가 이거 제가 일단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그 아이고 아 개봉하는 거야. 못하는 게 없어. 저런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적 자금으로.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돈 나중에 돈 모으면 뭐 하고 싶어요? 이제 명품 핸드백 사야죠. 그래. 요즘 친구들이 막 신랑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뭐 예쁜 거 사주고 그럼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뭐 백도 사주기도 아 백 뭐 문신이 나왔잖아. 우리 돈 모여서 우리 내가 백 사줄게. 진짜? 진짜? 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추억을 만드는데 아니면 좋은 일을 하는데 그래. 돈을 소중하게 썼으면 좋겠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부지런히 돈 벌어와야. 오케이. 같이 무언가를 목표를 향해서 같이 해나간다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보탤 거예요. 많이 많이. 좀 벌거든요 요새. 아 오늘 어땠어요? 아 나는 오늘 그냥 꿈꾸는 것 같았어요. 진짜요? 그럼 앞으로 이런 새로운 경험 가르치고 보여주고 싶어요. 맨날 새롭게 새롭게 해줄 수 있어요? 아 맨날 몰라요. 근데 계속. 궁금해요. 우리 집에서 어떻게 나도 예. 걱정도 되면서 재밌을 것 같기도 하면서 짠 응? 행복하게 같이 살아요. 위에요 살아요. 어 살아요. 또 올라와.